중화관은 36페이지.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지시야? 메틸 오렌지는 빨로노, 그죠? 빨로노. 빨로노. 빨도노예요. 배우세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무블, 무무블. 야, 근데. 붉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야? 아씨. 파란색은 뭐지? 이게 파란색이고 이건 푸른색이야? 빨간색이고 붉은색이고? 에이씨. 그럼 이것도 붉은색. 이게 아, 나 진짜 씨. BTV는 노초파요. 노초파. 그죠? 얘는 붉은색. 그죠? 붉은색. 그죠? 그다음에 푸른색. 붉은색 띠고 푸른색. 불프, 불프, 빨로노, 오모, 노초파는 왜 없어? 그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우리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란 말이야. 그죠? 이건 초등학교 때 외운 거야. 얘도 초등학교 때 외운 거야. 그죠? 빨로노, 노초파, 요거만 더 외우면 되겠다. 중화 반응이에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거야. 염도 생성이 돼요. 묽은 염산, 산하고 그죠? 염기, 수산화 나트륨이 만나서 그죠? 여기 수소 이온하고 그죠? 수산화 이온이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결합해서 물이 됐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둥실둥실 떠 있네요. 그죠? 얘는 염화 나트륨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산의 수소이온하고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어떻게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요. 알짜 이온 반응식은 얘를 써주시면 돼요. 알았죠? 중화점 볼게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아서 완전히 중화반응이 일어나 중성이 된 지점이에요. 그죠? 중성이 된 지점. 염은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 생성된 물질이에요. 얘네요. 뭐? 산의 음이온, 그죠? 산의 음이온, 그죠? 그 다음에 염의 뭐예요? 양이온이 만나서 생성된 물질. 얘를 갖다가 우리는 염이라고 그래요. 중화반응과 혼합용액의 액성. 혼합용액에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면 산성,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으면 염기성, 둘 다 없으면 중성이에요. 중화열 볼게요. 발생하는 열이에요. 반응하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해요.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그죠? pH가 7이 중성이고요. pH가 작은 게 산성이에요. 작은 게. 그죠? 14까지 있어요. 14. 0부터 14까지. 알짜 이온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애들. 그지?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구경꾼이온. 나머지. 그지? 나머지 애들. 알짜 이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구경꾼 이온이고요. 알짜 이온 반응식 써라 그러면 여기 H2O 얘 쓰면 돼. 알았지?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용액 변화 볼게요.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BTB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같은 온도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을 거야. 온도 변화를 체크하려고 나오지. 그래서 같은 온도라고 했어. 얘를 수산화, 염을 계속 넣어. 자, 맨 처음에는, 여기에 존재하는 애는, 그지? 수소이온밖에 없어요.
왜? 얘는 결합해가지고 물이 되니까. 그지? 물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액성은 수소 이온이 존재하면은 무조건 산성이에요. 무조건 산성이에요. 수소 이온이 존재하면 산성이고요. 이 수산화 이온이 남아 있으면 이온 상태로 남아 있으면 염기성이에요. 당연히 파란색이 됐겠지. 아까 BTB 용액이 뭐예요? 노초파잖아요. 노초파잖아요. 노초파예요. 그죠? 염기성은 파란색, 산성은 노란색이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중성에선 초록색이네요. 여기가 중요하네. 초록색. 그지? 중성은 초록색이다. 그래서 여기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없어. 왜? 죄다 물이 돼가지고 없어. 그때 최고 온도예요. 최고 온도.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가 최고 온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이 뭐야?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계속 넣으니까 높은 거보다는 이게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아져요. 알았죠? 오, 요 대목을 쓰는 게 어렵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추가되므로, 그죠? 온도가 낮아져요. 그죠? 요 말을 쓸줄 알아야 되겠어요. 중화 반응의 이용 볼게요. 개미나 벌에 씻었을 때 암모니아 수를 발라요. 암모니아 수는 염기성, 얘는 뭐예요? 산성이라고 써있네요. 개미나 벌의 침이 산성.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줘요. 석회가루가 뭐라고? 염기성. 산성화된 거에 염기성. 김치에 달걀 껍데기를 넣어두면 신맛이 줄어든대요. 달걀 껍데기는 뭐? 염기성. 원장님, 그 화단에다가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요. 그죠? 산성화된 게 염기성, 중화작용이 일어난대요. 참고하세요. 생선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를 잡아줘요. 비린내가 여기선 염기성이에요. 응? 비린내가 염기성. 레몬즙이, 이 레몬즙을 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선. 그지? 레몬즙이 산성.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통증을 느낄 때는 제산제는 염기성,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죠. 공장에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황을 산화칼슘으로 중화시켜요. 산화칼슘은 염기성. 얘는 산성비의 원인이래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 뭐, 이산화황. 그 다음에 치약에는 음식물이 입속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물질이 있대요. 치약의 성분은 뭐라고? 염기성이에요. 치약은 염기성. 그죠? 아무튼 음식물 분해가 돼서 생긴 그런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걔는 뭐야? 산성이에요. 산성. 그 정도. 제산제 볼까요? 제산제는 과다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켜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약품이에요. 제산제의 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얘가 뭐요? 약한 염기성이에요. 약염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시약은 액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시약이에요. BTB 용액은 노초파잖아요. 노초파예요. 노초파.
그죠? 어? 노, 초, 파 써주시고. 알짜이온 반응식은, 그죠? 수소이온 더하기 수산화이온은 물, 이렇게 써야 된대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물과 함께 생성되는 물질을 우리는 염이라고 그래요. 이는 산의 음이온, 산에서는 그 수소이온이 있었잖아요. 수소이온 말고 얘는 그저 알짜이온이니까 얘뺀게 산에서는 음이온이 남겠죠. 그죠? 산에는 음이온, 염기에서는 양이온이겠죠. 그죠? 이쪽에는. 그래서 음양 써주세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그래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혼합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요. 일정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계속 넣으면 용액의 액성은 수산화 나트륨은 염기성이잖아요. 염기성에서 중성이 됐다가 염산을 계속 넣으면 산성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위산이 거다 분비되면 재산재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잠깐 끊고요.